저 등 너무 예뻐. 와, 등이 봐. 야, 여기 맛집인가 보네. 잘 찾네. 제가 5년 전에도 한번 친한 형하고 왔었는데. 오. 한번 이미 검증을 한 곳이야. 한번 왔었어요. 사람 엄청 많다, 근데. 아, 여기 맛집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진짜 많네요. 진짜 맛있나 보다. 여기서 맛있는 게 보통 막 분짜, 뭐 스프링롤 이런 거. 분짜. 잠깐, 근데 분짜가 뭐지? 그거 비빔국수 같은 거. 아, 그게 분짜야? 네. 아, 이게 롤 같은 거 말아서 그럼 그건 뭐지? 그건 스프링롤. 아, 그 스프링롤이야, 또 그리고 튀긴 게 짜죠. 아, 그래? 나 전혀 몰랐어. 진짜 전혀 몰랐어.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땐 스프링롤, 다이어트 안 할 땐 짜죠. 야, 그럼 오늘 멋있겠어. 오늘 스프링롤. 예! 와, 채소. 야, 여기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그리고 저거는 바인똠이라고 하는 베트남식 새우 팬케이크. 우와! 네. 바인똠? 채소 있어야 돼. 채소가 있어야 돼. We need 채소. 아. 일단 튀김부터 먹는 게 건강에 좋잖아요. 응? 아니. 맞아. 맛있는 거 먹는 게 건강에 제일 좋은 거야. 쫄깃쫄깃해. 너무 맛있다. 우와! 진짜 팬케이크처럼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굉장히 얇아서 우와. 새우 맛이 그대로 느껴져요. 약간 새우 과자 같겠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소스의 상큼함이 약간의 이질감을 다독여주네. 와. 좀 하나로 이어주는 오작교 역할. 와, 좋게. 와, 맛있겠다. 일단 이게 한 몫 한 방. 소스가. 다 먹어. 맛있나 보다. 이건 어떻게 먹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쌈을 좋아하잖아요. 이제 저게 라이스페이퍼에 이제 채소랑 구운 돼지고기 넣고 피쉬 소스에 찍어 먹는 요리인데 제가 이제 쌈민석이라 가지고. 와, 저거 다 먹는다고? 저게 한 입에 들어가요? 와, 이게 싸니까 크다. 그러니까. 와! 약간 김진현급인데? 눈만한 거를 이렇게. 진짜 한 입만이에요, 완전히. 와, 눈을 크고 봐. 그러니까 진짜 계속 걱정이지. 우리 원래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뭔데? 고깃추가 되나? 너도 그 생각했지. 고기 진짜 맛있나 보다. 고기가 어떤 맛인데요? 냄롱. 떡갈비 같아. 예쁜 떡갈비. 예쁜 떡갈비. 먹기 그러니까. 좋은 떡갈비. 맞아. 그리고 이게 고기 밑에 깔린 게 면을 눌러놓은 거래. 아, 이게 면이야. 네. 저게 되게 맛있어요. 나 저거 처음 봐. 응. 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니, 채소가 더 많아, 사실은. 한 번에. 어우, 잘 먹네. 풍부한 채소에 풍부한 섬유질, 비타민. 와. 완전 최고다, 진짜. 섬유질이니까 다 내보내줄 거야, 뭐 이런. 그래, 저거 금방 소화돼. 네. 그렇게 착각하면서 많이 먹게 된. 진짜 식탐이 없는 사람인데 이거 너무 맛있다. 뿌듯하다, 김민석. 뿌듯하다, 김민석. 맛있겠다. 아니 진짜 맛있게 드신다. 상추야. 요가로서 상추가 너무 적은데? 토끼, 방금 토끼. 막 일어난 토끼 같아요. 토끼인 줄 알았어. 아니 건강하겠어요. 쌈을 많이 드셔. 야채를 많이 드셔. 우리 민석이 마지막 롤은 우리 민석이가 먹자. 이거 마지막 아니에요. 왜? 또 나온. 다이어트 한다. 그러니까 다이어트인데 건강한 다이어트를 지금 먹어보지 않았죠. 그렇게 먹으면 뭘 먹어도 살쪄. 지금 나왔다. 왜 찌개가 나오지? 뭐야? 뭐예요? 이것도 좋아. 심지어 맛있게 생겼다.
저거는 이제 짝가라는 음식인데 민물고기를 튀겨가지고 채소랑 볶고 아. 그다음 쌀국수면이랑 같이 먹는 와. 이제 저게 하노이 전통 음식이에요. 아, 이게 뭐야? 뭔데? 세다 세다. 무슨 냄새지? 김민석이 거부하는 음식이 있어? 아 기침했는데. 아 왜? 괜찮은데? 야 젓갈이네 젓갈. 젓갈도 그냥 젓갈이 아니라 삭힌 젓갈이네. 아 이거 진짜 썩은 냄새 되게 심하게 나거든. 이게 먹지 마. 어우 저거 진짜 우리나라 멸치 액젓보다 한 7배 정도의. 난 좋아. 와, 형 진짜 괜찮아. 이거. 어, 난 이거 오히려 없으면 좀 싱거울 것 같아. 그냥 찍어서. 그냥 쑥 넣으면은 오히려 그게 없으면 좀 심심해. 그렇지, 괜찮지. 아 근데 이거 형 이게 소스 역할을 하니까 꽤 괜찮네요. 그렇지. 괜히 주는 이유가 있어. 저게 이제 민물고기다 보니까 약간 좀 밋밋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런 새우 젓갈이 풍미를 좀 더해주더라고요. 쌈을 하나 더 먹을까요? 아, 좋아. 나 쌈도 먹고 싶어. 아, 이거 하나 더 줄게. 네, 쌈 하나 더 먹기로 하고. 그렇게 먹고 쌈을 끼를 먹는 거예요? 야, 우리 저렇게 많이 먹었어? 어, 새로 나왔다. 저 지금 엄청 비장해. 야, 진짜 먹방에 샛별이 많네. 이거 한 입에 넣었어? 아, 역시 쌈민석. 여기 오시면 꼭 시켜주세요. 약간 취향저 같은데. 여러분들도 쌈신이 될 수 있어요. 쌈신은 못해도 쌈신은 돼. 브렉퍼스트 다 얼마지? 아까 하나에 만 원도 안 하던데? 확실히 물가가 싸가지고 부담 없이 즐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조금 아 뭐 좀 아쉽다 하는 거는 이 더운 날씨에. 어 아쉬운 거? 술! 술 마! 맥주? 또 베트남이 맥주가 유명한데.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 얼마 안 가면은 맥주거리가 있어요. 너 준비 많이 했구나. 저희가 이렇게 또 철저할 땐 철저한 놈입니다. 밥을 저만큼 먹고 맥주 거리를 간다고? 맥주. 가자. 가시죠. 가자.